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누구야? 예양님! 어, 보고야, 뭐하고 있어? 저 지금 좀 중요한 거 하고 있어요, 형님. 야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야, 지금 전국적으로 상어가 난리야. 뉴스 봤어? 상어야? 어. 아쿠아리움 탈출했대요? 야, 아니, 야생상어. 야생상어요? 어, 빨리 검색 좀 해봐. 네, 형님, 이것만 보고요. 어, 빨리 검색해봐. 오늘 제주도의 한 해수욕장에 상어가 나타났습니다. 동해안에서 상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상어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는 상어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옵니다. 네, 지금 이 앞에 보이시나요? 지금 상어가 지금 이 앞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상어들이 얕은 해변에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야, 상어가 오, 굉장히 얕은 것 같이 이렇게 올라오죠? 지금 계속 지켜보니까 비슷한 크기 상어 두 마리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한 쌍인 것 같은데 한 쌍의 상어들이 지금 여기 예, 앞을 돌아다니면서 뭐야 진짜였어? 야 정훈아! 야 정훈아 큰일 났어! 아 얘 뭐해? 아 얘 뭐하는 거야? 야 정훈아 뭔 냄새야? 야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가야 돼. 야 일어나! 어? 얘 어디 갔어? 안녕하십니까, 단뜸이 정훈입니다. 지금 여기가 제주도 중문해수욕장입니다. 이 상어가 해안가 쪽으로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엄청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치를 하러 왔는데요, 상어 낚시가 처음이다 보니까 상어 낚시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복면입니다. 우리 복면 형님이 상어를 엄청 많이 잡으셨거든요. 제가 상어 전문가죠. 몇 마리나 잡으셨어요 형님? 많이 잡았어. 근데 해수욕장도 형님은 처음이시잖아요. 이렇게 인쇼에선 저도 처음인데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중문해수욕장에 상어가 자꾸 출몰한다 그래서 플랜카드도 붙고 좀 골칫거리가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 간잼이랑 함께 상어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상어가 이렇게 다 출몰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저기서 낚시를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사용할 미끼입니다. 이야 오늘 이 방어랑 참돔을 가지고 낚시를 시작해볼 건데요, 이 미끼가 신선해야지 상어들이 잘 문다고 합니다. 저희가 캐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토막을 내줘야 됩니다. 잔인하니까 제 얼굴로 대처하시죠. 오늘 상어를 잡게 될 하늘인데요, 와 사이즈 미쳤습니다. 그냥 여기 봉돌을 날아가지고 그냥 원투 낚시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캐스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물에 들어가서 캐스팅을 해줘야 됩니다. 이 정도는 합격이죠 형님? 어, 나쁘지 않았어. 형님이 말씀하시는데 드랙을 최대한 풀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상어가 후각이 엄청 발달해가지고요, 사람보다 한 만배 정도 후각이 더 좋다고 합니다. 저렇게 통으로 한번 달아가지고 흘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던지고 기다리면 되는데 진짜 원투 낚시랑 다를 게 없어요. 형님한테 저한테 이렇게 해서 기다려주겠습니다. 먹이를 물면 이물감이 있어도 먹이에 대한 집념이 강하기 때문에 뭐 신경 안 쓰고 막 물어 뜯는다고 해요 이렇게. 와 여러분들 대박입니다. 저희가 한눈판 사이에 상어가 꿀떡하고 갔어요. 지금 이 라인이 보시면 지금 다 터졌는데요, 와 진짜 상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형님 아까 그 상어 맞죠 형님? 아 씨, 라인 다 잘라먹었어. 삼키고 막 주변에서 돈 거지 막. 그러니까 아... 라인 다 꼬이고. 아, 확실한 건 이 중문해수욕장 요 앞바다에 상어가 있다는 거야. 와 진짜 아깝다. 와 지금 미끼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의 입질을 받았는데 걸지는 못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2차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2차전 왔습니다. 저희가 손이 부족해가지고 지영군을 불렀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왜 목소리 힘이 없어요? 상어 별로 안 좋아해. 여기가 그렇게 핫한데라면서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격꾼님이랑 잡을 때까지 한다 복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요 포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뒤에 보시면 트리플옥이 달려있어요. 포퍼에도 반응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 포퍼랑 그 다음에 행님은 펜스를 던지고 계신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캐스팅! 그러면 이 포퍼는 저렇게 물에 파장을 일으켜줘야 돼요. 저기 보이시죠? 물장구 치는 거. 저렇게 파장을 일으키면 물고기들이 환장하고 달려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캐스팅을 했으면 팡팡 땡겨줘야 돼요. 자 여러분들 열심히 캐스팅하고 있는데 입질도 없습니다. 어깨 빠질 것 같습니다. 와 자 이렇게 두 번째도 꽝을 쳤습니다. 남자는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또 도전해볼게요. 뭐야? 어 정훈아 잡았어? 아 입질만 받았다고? 아 또 낚시 담당 가야 돼? 알았어 기다려.
자, 이번에는 확률이 높은 선상낚시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방어 머리를 내려가지고 상어가 있나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자, 있으면 분명히 물 거예요. 야, 뭐야? 왔다. 아니, 잠깐만, 이게 말이 돼? 이거 뭐야? 야, 이거 상어나? 야, 야, 야. 야, 진짜 상어 맞아? 우와, 이거 뭐야? 우와! 또 간다! 간다! 야! 야, 너 상어 잡아봤어? 처음이야, 처음. 우와! 야, 정훈아! 야, 누워, 누워, 누워! 중문 해수욕장에 상어가 넘쳐난다니까! 아, 이래서 상어 잡아야 돼, 이거! 야, 발발! 야, 야, 빨리! 자, 자, 복면 형님, 바톤 터치! 오, 형님, 끌려가요, 끌려가! 우와, 힘이 엄청나다! 자, 여러분들 드랙 풀리는 거 보이세요? 저는 일에서 이렇게 드랙 풀리는 거 처음 봐요. 와, 이거 작은 일도 아닌데. 와, 말도 안 돼. 와. 형님 사이즈 어떤 거 같아요? 2m50이요? 와, 진짜 힘이. 그리고 상어가 부레가 없어가지고. 자, 다시 파탄 터치. 좀만 더 올려줘봐. 왜? 팬티 밀어, 팬티. 아니야,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야, 남자는 강해야 되거든, 알지? 아우, 자, 팬티, 팬티. 없네, 없어, 없어. 팬티 없어요? 아니, 넣을 게 없다고. 거야? 어. 나 상어 처음 잡아봐. 자, 지금 랜딩 15분째. 야, 힘 좋아, 진짜? 장난 아니지. 우와, 장난 아니지,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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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좀 눌려도 돼. 형님이랑 너 같이 했던 상어가 얘인가봐. 거진 그렇다 봐야지 형님. 위험해 지금.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다칠 수 있으니까 얘네 혼내줘야 돼. 형님 들어가지 마세요. 형님 조심하세요. 빠지는 거 아니에요 형님?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야, 형님. 형님 좀만 버티세요. 야, 내 엉덩이 지금 괜찮은 거지? 상어 드릴게요. 야, 형님 형님 괜찮아요. 진짜 조심해.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형님. 야, 사람들 스킵해서 여기서 보기 시작하신 분들 좀 오해한다고. 야, 빠지면 안 되니까. 조심해. 상어 밥댕이 상어 봐. 그래. 와, 진짜 상어 맞나? 자, 지금 라인이 배 밑으로 들어가면 쓸려가지고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컨트롤 하는 거예요, 컨트롤. 자, 이제 머리 돌았다. 진짜 상어면 엄청 클 것 같은데? 야, 이거 낚싯대 때 안 부러지냐? 자, 야, 터치 터치. 형님 괜찮아? 괜찮아. 진짜 이런 손맛 처음이야. 아, 아직 보이지가 않아. 야, 야, 녹았다. 와, 야, 진짜 얘 지칠 줄 모르네. 이거 도세츠보다 더 센데? 이거 진짜 큰 것 같아요. 원래 상어가 지구력이 약하다 했는데. 오랜만이야. 엄마 또래. 끌려간다, 끌려간다. 형, 형님 어디 가세요? 형님 같이 가요. 자, 상어 힘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엄마 또래. 너무 궁금하다. 여러분들, 우리가 중문에서 상어 해수욕장에서 입질 받고 그거 잡으려고 중문 앞에까지 왔습니다. 아, 근데 진짜 여기 뒤쪽으로 보면은 바로 해수욕장이 보이거든요. 와, 근데 요 이렇게 가까이까지 들어온다는 게 진짜 말도 안 된다. 저희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 죽을 것 같아 이게 진짜. 표정이 왜 그래요? 배 아파요, 배 아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 사이즈면은 한 3m 되는 것 같은데? 도세치 한 2m70 잡았을 때보다 힘을 더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앞에 있다가 뒤에까지 왔어요, 지금. 자, 여러분들은 지금 편집해가지고 짧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벌써 40분째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배가 버티는 게 신기해, 지금. 그니까. 아니, 이거 비싼 거예요? 아니, 싼 거. 국산이야! 국산이라고요? 대한민국 만세! 3일차에 이렇게 상어 손맛을 보니까 어떤 것 같아? 모든 걸 다 이제 돌려받는 기분 뭐라 하죠 형님? 보상받는다. 보상받는 기분이에요 지금. 아, 상어하고 1대1 맞짱이다. 우와, 비켜, 언어 비켜. 우와, 그만 가. 잠깐만. 아, 얘 잘못 갔어. 아니, 이건 맞돌이가 아니고. 아우, 아프다 이마. 와, 히트TV 강철. 아우, 강철 로쥬. 아우, 고래도 잡았는데 상어도 잡아야지. 야, 역시 전문가 보스 납니다 이미. 야, 이거 팔 근육 갈라진 거 봐봐. 와, 이거 지금 상어가 스페이스 누르는 거라고.
세 명이서 하고 있는데 너 너무 힘들어요 진짜. 와. 야 너도 고통을 좀 당해봐. 야 그래 견착히. 일단은 단전에 힘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 단전에 힘이 좋아야 돼. 랜딩 50분째인데 우와. 그 대한민국 기록이 우와. 몇이지? 2m50인 걸로 알고 있어요 형님. 형님 여자 구독자들 늘겠는데요 저희? 연락주세요. 연락주세요. 형님 지금 사람들 구독 눌렀다가 취소할라 그래요 형님. 형님 조심하세요. 거기 조심하세요. 야 로추 나갔어. 형님 아직 장가 안 갔잖아요. 야 빨리 와 뭐해. 형이 어복 가져오니까 바로 잡는 거 봐봐. 맞지? 에이,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게. 형이 용왕님이랑 친하다고. 그렇지. 와 형님 단전에 힘 좋네요 형님. 그렇지. 형님 그 축구공으로 거기 맞은 느낌이에요 지금. 나도 그래. 와. 아 무릎 꿇렸어. 아 형 상어한테 졌네 형님. 와 큰일 날 뻔했다. 그 조스 영화에 나온 거? 조스 같아 조스. 메가드론 그거? 조스바 말고 형님. 아 메가로돈 그 영화. 네 메가로돈. 아 나 내일 빈혁이가 가야 되겠어. 야야 야, 뭐야 보인다. 뭐야 형체 보이거든요 지금? 지금 허야 물고 수염한 거 보이죠? 나 할 수 있어. 우와 미쳤다. 우와 형 3m 되는 거 같아. 3m 3m? 예. 떴어? 와! 와! 어? 와, 여러분들! 낚싯대 결국 부러졌습니다. 와! 와! 와, 미쳤다. 힘, 와! 내가 상어를 잡다니, 와! 아, 이거 낚싯대 너무 아깝다. 제가 여기에 너무 올리다가 쳐버렸어요. 아! 이게 힘 조절이 잘 안 되네. 어, 버텨. 발끝에 힘을 주라고, 발끝에. 발끝에다가. 어허. 제일 좋은 순간. 아와. 자, 지금 1시간 10분째 랜딩하고 있는데. 터져도 어쩔 수 없다. 예,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낚싯대가 이렇게 돼가지고. 천천히. 와, 떴다. 뭐예요? 또 떴다. 자, 지금 요 밑에 실루엣 보이시죠? 어마어마합니다 사이즈가 지금. 엄청 크다. 와 찬다 조심해. 여기 뜨면 찬다. 대가리 뜨면 차. 봐봐 이런다고 꼬리. 다 잘해. 와 샥스핀 보여까. 와 오마이갓. 아 이거 어쩔 수 없었어. 라인이 많이 쓸렸어. 아 이 낚싯대가 부러지면서 라인이 쓸렸어요 여러분들. 아 너무 아깝다. 아까 쓸린 데가 딱 끊어졌네.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언니 이제. 다시 도전해. 또 도전해요? 힘 있어? 아방그릇 보고 끝날 것 같아. 자 여러분들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중문해수욕장이 바로 앞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해야 돼요. 그리고 얘는 이미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네. 멀리 깊은 데로 빠질 것 같아. 내 생각이야 그냥. 저희가 혼내줬네. 저희 낚싯대가 없기 때문에 이 로프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 방어머리 투하. 와 이게 된다고? 혼쭐 내야 됩니다 형님. 보여주자고. 화이팅. 자 해수욕장으로 절대 오지 마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쭉 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상어 어군이래요. 이게 지금 무는 거 아니야? 어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주변을 맴돌고 있는 거야. 뭐가 온 거 같아요? 와 왔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상어가 물었다고 하는데 텐션이 빳빳해졌잖아요. 이러면 상어가 물었다고 합니다. 물었어! 지금 여기 상어가 달려있거든요? 야 진짜 팽팽해져. 이런 줄 하나로 상어를 잡는다고? 자 올려서 한번 확인해볼게요. 또 있다. 자, 다 왔는데. 와, 진짜. 두 번 캐스팅 했는데 두 번 다 상어가 잡히는 건 진짜 많은 건데. 야, 말도 안 된다, 진짜. 자, 그래도 상어 얼굴을 한번 볼게요. 와.
우와. 자, 지금 다 떴거든요? 와, 진짜, 와, 무서워. 오, 오. 가기 들어올려, 가기, 가기. 우와. 나와. 야, 저 여러분들 상어 잡은 거 처음 보거든요? 영롱하다, 영롱해. 아버님! 저도 처음이에요, 처음. 아, 아버님도 처음이에요? 아, 형님 이거 뭐예요? 이거 상어가 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상어 이빨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상어들이 그냥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툭 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형님 이거 상어를 잡긴 잡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면 그냥 해경한테 물어보자. 아, 해양경찰서요? 해양경찰서 전화해서 네. 이거를 놓아줘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자고. 근데 놓아줘야 되면 우리가 멀리 가서 놓아주자고. 그쵸, 너무 가까워요 지금. 해수욕장이랑 해수욕장에 가까이는 안 돼. 안녕하세요. 제주 지방해양경찰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상어를 잡았거든요. 상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상 낚시하실 거예요? 네네, 그 근데 해수욕장 근처거든요. 지금 상어를 잡았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전화드렸거든요. 네, 전화드리라고 할게요. 네네, 상어 살아있으니까 빨리 해주세요. 좋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 상어 잡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처음 잡아봐가지고. 상어 혹시 길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아, 2m 조금 넘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희가 좀 더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주세요 전화. 네, 여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상어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카츠 직원이다. 그럼 가겠습니다. 가보도. 지금 바로 입항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게 상어를 저희가 살려줘야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물을 공급해 주도록 할게요. 지금 아직 잘 살아 있고요. 이거는 상어피가 아닙니다. 자, 아까 사용했던 방어피예요. 방어피. 죽어요 형님. 피할지 몰라서 일단 살려놔야 돼. 그래, 물 많이 줘. 야, 근데 쟤 눈 봐봐. 와, 무서워. 지금 아직 잘 살아 있어요 여러분들. 자, 지금 해경분 나와 계시는데 먼저 해경분이 확인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또 절차가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 방생 처리하려고요. 어디 그저 이빨 조심하세요 저거. 네. 먼바다 가서 방생하면 되죠. 예. 자, 여러분들 지금 아직 잘 살아있거든요. 바다에 방생해 줄 건데 지금 이렇게 항 근처에다가 방생하면 큰일 납니다. 형님 근데 빨리 가야 돼요. 왜? 비행기 시간 놓쳐요. 아씨. 자, 여러분들 아쉽지만 그러면 이 상어 방생해주고, 자, 저희는 지금 비행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우선 올라가 볼게요. 이거 파티는 해야 돼. 형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 그러면 고기 내가 사줄게. 정은이가 사줄 거예요. 거기 둥배고기 아니죠? 아이 음메. 아. 자, 이 정도 혼쭐 났으면 이제 해변 근처는 얼씬도 안 할 겁니다. 자, 얘는 자 아버님께서 먼바다에 방생해 주신다고 하고, 자 아버님 조심하세요. 자, 아버님 혼자 하는 건 너무 힘들어서 오슬포스산 동생 불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저 상어 방생해 주도록 할게요. 먼바다 대해줘, 먼바다. 자, 상어야 까불지 마 이제. 자, 상어는 아버님께서 먼바다에다가 잘 방생해 주셨다고 하고요. 자, 저희가 잡았던 상어는 무태상어로 사람을 공격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던 식인상어에 속하는데요. 자, 물론 보호종인 상어도 굉장히 많지만 저희가 잡았던 상어는 포획이 가능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피서철이 다가왔는데 해수욕장 물놀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상어를 아쿠아리움 같은 데서만 볼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굉장히 위협적이고요. 또 물속에서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대처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해역에 수온이 올라가면서 해파리, 파랑고리 문어 등 위험한 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모르는 생물들은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마시고요. 안전한 피서철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는 재미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